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골드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가 오늘도 벌써 무려 13%의 상승과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편이죠. 업비트 3등 정도의 위치에 있고 지금 비트코인 골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뭐 골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애들이 평소에는 안 오르다가 한번 발사대가 완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올라주는 그런 패턴을 보통 많이 보여주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 벌써 전고점 42,000원인 게 훌쩍 넘어서 거의 1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골드를 옛날에 물리셨던 분들, 뭐 수익 보신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 제가 알려드리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센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만큼 저도 우리 여러분들 채널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유료는 절대 없고요. 유료는 어디 가서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름대도 얇은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 주면서 중요한 거는 정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캔들이 이평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점인데 이럴 때 이평선은 강력하게 깨고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만일 조금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치기라고 하죠.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이평선들을 이게 모아가서 지지 라인을 또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고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는 10만 원 부근,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부근에 지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조금 횡보해 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는 제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 골드를 이 구간에서 제가 발사대가 완성됐다고 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정도 가격부터 슬슬 1차 익절을 좀 날리고 비트코인 골드를 관망 형세로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자로 진입하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너무 높고 한 7만원, 6만원 이 정도 언저리에서 우리가 그 정도 언저리 박스권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평선이 좀더 이렇게 펴지는 모양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조정 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6만원 정도까지가 적정 조정 레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골드보다 우리 여러분 2024 불장에 더욱더 주목해야 될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는 거는 코인에 대한 열정이 정말 높으신 분들이고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정보 알려드려야겠죠. 비트코인 골드 말고 정말 주목해야 될 코인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On word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해서 7조 원 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 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 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3,000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요 여러분 바로 3,000만 원 된 거예요.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받잖아요. 바로 3,000만 원, 그냥 만 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 $50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요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밈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를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